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자동차주가 정말 한해 내내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체크해야 될 모멘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내년엔 좀 반영이 되면서 반등시도 나올 수 있을지 투자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자동차주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사실 네. 계속 정말 부진했어요. 네. 저희가 그 원인을 우선은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지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뭐 이미 예상하셨겠지만은 네. 반도체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공급 병목 현상 때문에 사실 뭐 자동차 관련 뭐 부품주부터 시작해서 사실 계속적으로 올해 3월부터 계속 횡보한 모습이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자동차를 못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현대기아차의 11월 판매를 좀 볼 수가 있겠는데 반도체 부족 여파가 고스란히 미쳤죠. 11월 글로벌 판매 대수가 31만 대, 현대차가, 기아차가 22만 대, 전년 대비해서 한 17.1%, 그다음에 기아차는 13.3% 이제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생산이 안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이제 생산을 늘리려고 특근까지 했는데 사실 도매 판매에서 1% 정도밖에 더 늘지 않았던 부분.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판매가 안 되는데 수익이 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고스란히 증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사실 계속적으로 분위기는 좋지는 않은 걸로 갖고 한때 뭐 제네시스 신차 네. 저도 좀 타보고 싶더라고요. 정말 잘 만들어진 차인데 제네시스 신차의 이슈로 인해서 뭐 신차에서 좀 판매 대수는 늘어도 전차종에서 사실 늘지 않았던 부분이 좀 폐업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뭐 오늘은 또 모르죠. 어제 뉴욕 증시가 상향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FOMC 회의가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부분, 그다음에 굉장히 긍정적이죠. 사실 뭐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했던, 물론 시장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이 정책이 좀 나왔는데 뭐 점도표 보면은 금리 3번 인상하는 네. 부분 이 정도 그래도 일단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뉴욕 증시도 반등을 했고 또 한 가지는 가상화폐 시장도 지금 네. 또 불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예, 지금 코인 시장도 어제 이슈로 인해서 불타고 있어서 말 그대로 오늘 증시 한번 뭐 기대해 보겠다. 그래서 오늘 자동차 주는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오늘 한번 증시를 보면은 또 네. 내년 어떻게 흘러갈지도 예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증시 주가 자체는 지지부진하고 네. 아직 해소가 된 건 아니지만 맞습니다. 오늘만 본다면은 네네. 어느 정도 또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또 이제 고민이 되는 게 뭐 이제는 GM, 포드 뭐 내연기관차에서 좀 강세를 보였던 자동차 업체들이 네. 전기차를 이제 뭐 가이던스를 상향할 정도로 많이 이제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런 상황들 속에서 현대 기아차도 어떤 매력이 있을까 투자자로서 좀 네. 강점이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좀 들긴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아마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마 저랑 동일한 마음일 것 같아요. 아, 전기차 사고 싶다. 저도 이제 내연기관이고 그렇죠. 독일차기도 한데 팔고 싶어요. 중고차 빨고 전기차로 좀 사고 싶다는 니즈가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는 다 이제 전기차로 가니까 네. 실제 글로벌 순수 전기차 판매 대수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한 400만 6천 대에서 침투율이 한 5.2% 기록했거든요. 이 침투율이란 게 뭐냐면 전체 자동차 판매 중에서 전기차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내년에는 한 8%까지 더 오를 것으로 지금 보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의 판매 대수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연기관 차들을 다 전기차로 전환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GM 같은 경우도 이 34년까지 해서 모두 전기차로 대체하겠다 발표를 했고 포드도 2030년까지 전체 생산의 40에서 50% 전기차. 폭스바겐은 더 이렇게 엄청난 투자 계획을 밝혔죠. 얼마 전에 이제 트리니티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이제는 말 그대로 폭스바겐의 이제는 미래의 청사진을 밝혔는데 저는 금액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로 한 118조 원. 그러니까 890억 네. 유로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전기차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여기 절반이 이제 순수 전기차 쪽. 나머지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 이러면서 굉장한 그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요. 그럼 그 정도 투자 규모면 폭스바겐이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인 거예요? 사실 뭐 전사적 역량을 다 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네.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이제는 앞으로의 먹거리는 전기차로 보기 때문에 무엇보다 배터리 내재화도 굉장히 빠르게 들어가고 있는 게 폭스바겐이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도 직접 만들겠다라고 글로벌 자동차 중에서도 가장 먼저 좀 밝혀왔고요. 네. 그래서 폭스바겐은 뭐 전사적으로 뭐 말 그대로 투자를 기울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도요타도 마찬가지고요. 쭉 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는 어떤 플랜이 있느냐? 자동차,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저는 가장 이게 좀 이슈일 것 같다,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인도네시아 쪽 같은 경우는 원래는 말레이시아 쪽에 있다가 이게 인도네시아 쪽으로 사실 그 공장을 이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도네시아 아시겠지만은 뭐 자원 부국입니다. 네. 특히 이제 전기차 만들 때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코발트라든지 뭐 이런 니켈 같은 이게 완전히 뭐 세계 1위 매장량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뭐 이슈 이미 아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현대차 그룹하고 LG 에솔, 그러니까 에너지 솔루션 쪽이랑 이제 합작 회사를 만들죠. 5대5로 해서 합작 회사를 이제는 인도네시아 쪽에서 만들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거 장밋빛 플랜을 밝혔다라는 게 저는 뭐 미래 청사진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내용을 플랜을 발표했다는 봄에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처럼 아마 내년 되면은 이제는 정말 전기차로 바꾸고 싶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데 네. 그 수요자를 누가 좀 빨리 선점하느냐 네.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전기차 얘기할 때 뭐 테슬라를 빼놓을 수는 없을 네. 것 같아요. 뭐 전기차 쪽에서는 거의 압도적이고 네. 이제는 뭐 자율주행까지 거의 선도를 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 쪽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와, 뭐 그냥 네. 그렇게 생각하면 대체 돼요. 대체 불가능이죠. 그러니까 네. 과거에 우리가 테슬라 처음 이슈가 들었을 때 네. 야, 이게 성공할까라는 그쵸. 생각했는데 얼마 안 돼요, 그게. 근데 지금은 뭐 거의 뭐 영화에 보던 현상들이 테슬라 통해서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뭐 실현 가능한 플랜이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야기하는 거 옛날에는 아 이랬다가 지금은 그쵸. 그래? 네, 그래, 그래 정말로. 그래요? 되겠네? 이런 생각이거든요. 실제 지금 테슬라가 확실한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내년에도 이제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는 배터리 내재화를 밝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는 22년까지 100기가와트시 배터리, 그다음에 30년까지 3테라와트시의 배터리를 만들겠다고 미래 전망을 밝혔는데 뭐 과거 같았으면 의심했을 텐데 일론 머스크 해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도조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죠. 이게 도조가 뭐냐면 테슬라에서 운영하는 슈퍼컴퓨터입니다. 우리가 그 아이언맨 좋아하신 분도 계실 텐데 토니 스타크에 있는 자비스가 있잖아요. AI의 그 비서. 예, 그게 이제 실현될 가능성 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왜 그러냐면 슈퍼컴퓨터를 개발하는 이유는 일단 내부적으로는 소프트웨어를 위해서 자율주행차를 위한 내부적인 소프트웨어 위해서고 외부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 망대한 정말로 그 수량의 그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서버 그 컴퓨터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도조 프로그램을 통해서 슈퍼컴퓨터를 개발하고 있다는 부분 그냥 미래에 정말 우리가 꿈에서 봤던, 그러니까 영화에서 봤던 현상들이 실제 이 일론 머스크가 네. 지금 이 슈퍼컴퓨터 개발을 통해서 해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뭐 게임 체인저 역할은 내년에도 역시나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 이렇게 전반적인 지금 자동차 시장에 대한 점검해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넘어서 내년에는 정말 폭발적인 그런 경쟁이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관심 속에 지금 여러 가지 투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테슬라는 여기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는 배터리 내재화 또 도조 프로젝트에 따른 이제 자율주행까지 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러면 관련 종목들도 함께 체크를 하고 넘어오죠.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애플이 2025년에 완전 자율주행차를 출시할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인텔은 지난주 자율주행차 회사 모빌아이를 내년 중반에 상장할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현재 자율주행 부분은 자율주행을 제공하는 레벨 3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데요. 한국은 내년 레벨 3 상용화에 이어서 2027년 대부분의 상황에서 레벨 4까지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테마주들을 놓칠 수가 없는 시점인데요. 그만큼 오늘은 관련주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오토해봅니다.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전장화가 필요한데 이 전장화 핵심에는 크게 소프트웨어와 반도체가 있습니다. 현대오토해버는 소프트웨어 관련한 종목인데요. 현대차 그룹 안에서 유일한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차량의 제반 소프트웨어 플랫폼 모빌진 어댑티브를 2024년 적용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레벨 3 기능 구현을 위해서 특화 개발된 현대차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표준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올해
하반기에 출시한 제네시스 GV60에 적용했고요. 앞으로 20여 차종의 기술 판매 형태로 양산하고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대 오토에버는 자율주행 실증 플랫폼 사업자로도 잇따라 선정되고 있는데요. 연구개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자율주행차 개발에 시동을 걸고 있는 현대 오토에버의 성과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삼성전기입니다. 주력 제품은 MLCC로 반도체 전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초소형 부품을 말하는데요. 스마트폰, 자동차 등 대부분의 전자제품에 들어가 산업의 쌀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율주행 시대로 인한 기술 진화는 삼성전기에도 기회가 되는데요. 이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탑재된 전기차는 기존 대비 2.7배, 자율주행 전기차는 3.3배 MLCC가 필요한데요. 이들 업체는 그렇기 때문에 전장용 MLCC 수요가 올해는 4,490억 개 수준에서 내년에는 5,630억 개 수준으로 25%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삼성전기 역시나 중장기 관점에서 전장용 MLCC를 성장 동력으로 보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호실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의 주가 추이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LX 세미콘입니다. 국내 최대 팹리스 기업인데요. 주력 제품은 디스플레이 구동칩 IC, 타이밍 컨트롤러, 전력 관리 반도체 등이 있습니다. 이 전장 부품과 관련해서는 차량용 반도체에서 가장 공급이 부족한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즉 MCU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MCU는 자동차의 기능을 제어하는 반도체로 가령 차량에 탑승했는데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때 경고음이 울리도록 하는 칩이 바로 MCU입니다. 이뿐 아니라 LG노트 최근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 소자 설비와 특허 자산을 인수하면서 주목받았는데요. SiC 반도체 시장 규모는 올해 1조 원대 규모에서 2030년이면 13조 원까지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파른 성장세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LX 세미콘까지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자율주행 관련주들 확인하셨습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해서 저희도 그러면 그쪽으로 한번 이야기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테슬라 도조 프로젝트 이야기도 나왔지만 뭐 차근차근 준비했던 테슬라, 여기에 애플도 갑자기 뭐 전기차 뛰어넘고 갑자기나 자율주행차 애플카 내놓겠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LG 쪽이 정말 강세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LG 이노텍 뭐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지금 정말 강세 흐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데 LG 이노텍에 좀 이렇게 부각이 되는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일단 뭐 자율주행차 애플카 나오면 최대 수혜주로 이제는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는 실적 개선 부분이 있습니다. 뭐 애플과 관련된 많은 기업들 중에서 LG 이노텍이 가장 전장기업이다 보니까 뭐 가장 이제 눈에 띌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본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카가 나오면 이제 부품 공급사로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는데 LG 이노텍이 왜 애플카와 애플과 자꾸 이렇게 매칭이 되냐면 그 LG 이노텍의 매출 비중을 보면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15년도에 애플과의 연관성이 30%, 그러니까 매출에 LG 이노텍의 30%가 애플에서 나왔고요. 작년에가 60%가 넘어갔고 올해에는 한 78% 될 거다. 그러니까 사실 시장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해요. 야, 너무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편중 현상이 심하다라는 것도 단점이긴 한데 근데 반대로 보면 또 애플이 뛰면 같이 뛰어버리는 그렇죠. 어제 상승 곡선만 봐도 깜짝 놀랄 정도로 사실 어제 굉장히 뭐 보고서도 나왔지만은 리포트가 좀 영향을 미쳤지만은 그래도 엄청나게 사실 어제 많은 관심과 인기를 얻었었거든요. 그 정도로 애플 이슈가 나온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뛸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특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청사진을 계속 밝히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확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을 수 있는 이런 확장기기 메타버스와 관련된 확장기기도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애플카에 대한 신사업 부분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애플카에 대한 관심 덩달아서 LG 이노텍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순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앞으로 내년에는 뭐 애플카와 이제 테슬라의 어떤 이슈 몰이를 계속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계속 LG전자와 관련된 또 LG 이노텍과 관련된 LG그룹은 계속적으로 이제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라고 평가를 해봅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매출의 거의 80%를 네. 차지하니까 뭐 무산이 될 일은 크진 않겠지만 애플이니까 그런 좀 리스크도 있어요. 리스크가 네.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또 한편으로는 LG전자도 정말 오랜만에 이 애플 이슈로 크게 네. 반등이 나오고 LG그룹 전반적으로 기관 쪽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성사가 됐을 때 좀 이야기긴 하지만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LG전자는 뭐 애플카와 관련 없이 항상 연말에는 관심을 갖는 종목이죠. 그래서 뭐 12월 딱 떠오르면 이제 뭐 배당도 생각나지만은 항상 떠오르는 게 또 LG전자이기도 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일단은 증시는 선반영되잖아요. 이제는 에어컨 출하량, 내년도 이제 에어컨에 대한 판매 기대치가 이제 선반영되기도 하고요. 또한 신제품 출시 일정이 항상 연초에 나옵니다. 1월 달에. 이게 또 선반영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판매 촉진비, 판촉에서 비용 측면에서 어떤 배분을 하거든요. 그럼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는 LG전자 주가에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연말연시 되면은 떠오르는 게 이제 LG전자고. 근데 이게 단순히 저희 주장뿐만이 아니라 실제 통계를 봐도 그것은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한 투자 금융회사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LG전자 주가가 최근 10년 동안 7번 올랐고요. 3번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 또 6년 또 조사를 해보면은 한 해 빼고 다 올랐거든요. 언제? 연말에. 예, 연말에 이렇게 다 올랐다라고 이제 조사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가장 안 좋았던 19년도 굉장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출원했다라고 이슈가 나오면서 장이 좀 흔들렸는데 19년도 12월 달에 근데 LG전자만 또 올랐고 또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가 상승폭이 작년에 12월 만에도 58%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LG전자에 대한 이슈는 12월 되면 항상 떠오르는 거고 여기에 이제는 애플카와의 이제 콜라보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이루어지면서 사실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죠. 특히 이제는 미중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과연 이제는 애플카가 계속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전장 기업을 뽑아야 되거든요. 계속 협력 업체를 갖고 가야 되는데 LG그룹, LG전자 그룹과 LG전자와 같이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시장의 컨센서스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LG전자가 또 각광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LG 이노텍과 마찬가지로 LG전자도 애플코와 관련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기대치가 계속 선 반영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네.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되긴 됐습니다. 네. 그동안 너무 부진했던 자동차 주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목소리들이 네. 여기저기서 좀 들리는 것 같아요. 네. 평론가님은 어떻게 네. 보고 계세요? 일단 저는 좀 주의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공급망 병목 현상이 이게 풀리지 않았거든요, 아직. 그러니까 그렇죠. 잠깐 인기를 얻었었어요, 자동차 주가. 왜 그때가 언제였냐면, 야, 이제 공급의 병목사 끝난다더라. 이제 반도체, 한국과 미국이 이제는 또 힘을 합쳐서, 이런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이슈를 풀어낸다더라. 이런 이슈가 딱 나오면서 잠깐 인기를 얻다가, 아, 이건 좀 먼 얘기다라는 이제 시장의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 아직은 조금 공급망 병목 현상이 풀어지기에는 좀 이르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제는 차량용 반도체 리드 타임, 그러니까 납기 기간을 좀 본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본다 그러면은 9월 달이 21주였고요, 10월 달이 21주였거든요. 비교치를 드린다 그러면 작년에는 이게 12주였습니다. 그러니까 리드 타임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한마디로 계속적으로 납품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좀 볼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바뀝니다 내년에. 그래서 원래는 이제 6천만 원 미만의 100% 지급이었다가 이게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게 또한 지금 개정안이 나왔던 게 5,500만 원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지금 다 5,990만 원에 맞춰져 있는 전기차의 지금 가격이 지금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소비가 조금 덜 들어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보조금 지수가 낮아지게 되면 이런 부분이 좀 내년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좀 눈여겨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내년도 좀 우리가 체크해야 될 리스크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